1, 2, 3. 아침입니다.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요? 뭐가요? 우리 피고인들 살아온 이야기요. 술에 절어 사는 아버지, 가출한 어머니, 가난 때문에 학교도 일찍 그만두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불구속 기소하자. 동종 전과 있는 오토바이 절도범을. 네, 검사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모두 나몰라라 한 애입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선생님들도 외면했어요. 걔한테도 기회를 줘야. 임시범. 예? 지금 이야기한 그 모든 이유 때문에 더더욱 걔를 구속해야 하는 거야. 도주 우려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는 얘기니까. 이 사건은 또 어떻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어이없이 죽을 수가 있죠? 어떤 사건인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조그만 정자에서 대낮부터 깡소주를 마시던 50대 남자 3명이 싸웠대요. 한 명이 만취해서 바지에 소변을 보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냄새난다면서 면박을 주다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덩치 큰 피고인이 시끄럽다면서 머리를 잡고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자 바닥에 머리를 내리쬐었나 봐요. 그리고는 피해자가 조용해지니까 이제야 조용해졌네 하면서 남은 소주를 다 마시고 갔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다음 날까지 정자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나 봐요. 그 대체 어떤 동네길래? 그 아파트네요. 전과 26범 주풍 노인이 사는.